한국에서 누리호라고 하는 로켓을 발사를 했더랬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우리가 목표한 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누리호는 이렇게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주에 올리려고 하는 것은 이 3단의 끝부분 있잖아요. 여기 속에 위성이, 조그만한 위성이 담겨 있어요. 1.5톤짜리 위성이 하나 담겨 있는데, 그 조그만한 위성을 올리기 위해서 먼저 1단에 있는 엔진과 여기 연료를 다 소비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1단에 있는 연료를 다 소비하고 나면은 1단은 떨어져 나와요. 그런 다음에 2단에 있는 연료를 또 2단에 있는 엔진이 다 소비를 하고, 그런 다음에 2단은 또 떨어져 나와요. 그런 다음에 또 3단에 있는 연료를 3단에 있는 엔진이 다 소비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는 위성만 남겨놓고 얘도 떨어져서 지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기본원리예요. 일회용이 일회용. 한번 쓰고 버리는, 아깝지만 한번 쓰고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륙해서 이륙한 순간 해서 127초 뒤에 1단이 떨어져서, 제일 바닥 아래쪽에 있던 것이 떨어져서 나오죠. 고도 59km 되는 지점이, 그렇죠? 그리고 고도 191km 되는 지점, 그러니까 발사하고 난 뒤에 233초 뒤에 위성의 덮개가 떨어져 나와요. 그죠? 2단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여기 274초 되는 시점에서 2단도 떨어져 나옵니다. 2단도 떨어져 나오고, 그때 고도는 258km쯤 되는 지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3단이 남았죠. 3단에서 마찬가지 연료로 소비하고, 3단도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리고 고도 700km 위에 우리 위성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우리 위성의 끝부분에 있는 이 조그마한 녀석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큰 로켓이 다한 번만 쓰고 버려지게 되는 거죠. 너무 아깝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기술이 좀더 발전하게 되면은 요걸 위성은 올리고 다시 밑에 있는 로켓들도 회수를 해서 다음에 또 재활용할 수 있도록, 두 번, 세번쓸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기술이 발전해 나갈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스크래치로 해서 X좌표도 표시를 하고, Y좌표도 표시를 하고, 고도는 Y좌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X좌표가 되겠죠. variable 하나 만들까요? 해서 variable, make a variable 해서 X 포지션, X 코디닛, 올디닛 좌표예요. 코디네이트하고 디스프라이트 올리, 그리고 또 y 코디네이트, y는 고도가 되겠죠. 코디 좌표를 포 디스프라이트 올리 해서 만들어주고, 그죠? 그리고 클릭했을 때웬 클릭 어디 있나요? 이벤트 웬 클릭 포에블 넣어서 우리의 X좌표와 Y좌표, 그러니까 발사 지점으로부터 수평으로 이동한 정도와,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직으로 이동한 정도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variable set X coordinate X position으로 세팅해 주고, 그리고 마찬가지 set y coordinate duplicate 해서 y position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y coordinate 이렇게 하겠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x는 x position, y는 y position 해서 여기서 x position과 y position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구성을 하죠. 그죠? 그리고 처음에 x position과 y position은 시작할 때 제로를 해줘야 되겠죠? variable에서 set 처음에는 x 포지션도 0, 그리고 y 포지션도 0, y 코디닛 0 해서 우리가 위성이
얼마나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는 겁니다. 지금 위승이 하나 보이시죠? 우리나라 누리호랑은 좀 다르게 생겼지만, 누리호랑 비슷한 위성, 로켓이 없어서 팔콘 로켓을 가져왔습니다. 팔콘 로켓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얘가 2단이에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얘가 3단입니다. 그러니까 1단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왼쪽 오른쪽에 있는 연료통에 있는 연료를 다쓴 다음에 얘 떨어져 나오고, 그런 다음에 가운데 있는 얘를 다 쓰고 난 다음에는 가운데가 떨어져 나오고, 나머지 3단은 여기에요. 3단에 있는 연료를 다 쓰고 난 다음에 3단 꼭지에 있는 위성을 남겨놓고 3단도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위치는 여기는 한국의 고성인가요? 나로도. 그죠? 전라남도 나로도라는 위치에다가 얘가 지금 있는 거예요. 위성을 좀 크게 그려뒀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길쭉한 것은 일본이고,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일본이고, 위쪽은 러시아라는 나라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중국이고, 그죠? 그리고 밑에 조그마한 점 위에는 대만, 타이완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알래스카도 좀 보이네요. 예, 알래스카. 아니죠. 여기는 알래스카가 아니라, 여기 알래스카고, 여기는 캄차카 반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열대. 그러니까 화산의 섬이에요. 불의 섬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 누리호 시뮬레이션 코드를 누리호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코드를 옆에 링크를 걸어놓을 거예요. 요 링크 들어와서 작성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비슷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단 분리되는 게 127초, 2단 분리되는 것이 274초 발사 후로부터, 그리고 3단 분리되는 위성을 모사지 분리하는 것은 967초. 이렇게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대로 다 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걸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였어. 그죠? 10분의 1 이하로 한 20분의 1 정도, 20분의 1 정도로 줄였어. 그렇게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그래요. 자, 볼까요? 일단 시뮬레이션 코드 작성하는 결과를 보죠. 처음에 껐다가 딱 이렇게 켜면은, X 코디닛 예, 지금 현재 130, 111. 현재 이 위치입니다. 여기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보죠. 1단 분리, 2단 점화. 2단 분리, 3단 점화. 3단 분리,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너무 초스피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성이 우리 상공, 지구 상공 700km 상공에 진입해서 이렇게 지구 주위를 자전을 하듯이 빙글빙글 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16분 정도 걸리는 건데 16초로 거의 한 30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코드가 여기 있는 코드예요. 이 코드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은 바로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거예요. 다만 랭귀지는 언어는 여기 우리 언어 텍스트 투 스피치 이전에 한번 썼었죠, 그죠? 얘를 가져와서 그런 다음에 보이스는 보이스 우리가 원하는 보이스 어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테너가 기준난 같아요. 그리고 랭귀지는 코리안, 그죠? 코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헐로. 헐로 이걸 영어로 했으면은 헬로우라고 하겠죠? 볼까요? 영어로 하게 되면은 잉글리시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잉글리시로 세팅하면은 헐로. 헐로. 잉글리시인데도 이상하게 나오네. 자, 이걸 한국으로 설정해야 돼요. 한국으로 설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1단 분리 발사 카운트다운, 발사 카운트다운 이렇게 하면은 발사 카운트다운.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죠? 테너 외에 알트라고 하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발사 카운트다운.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나레이션 넣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언어 설정하고 그다음에 보이스 넣고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사운드도 뭐 비슷한 사운드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그런 다음에 시간은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이렇게 베리어블을 만들었어요. 베리어블에 스테이지 1, 2, 3, 4 그리고 1단 분리되는 시점, 2단 분리되는 시점, 3단 분리되는 그리고 위성 궤도 들어가는 시점 등등을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코디넷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X 좌표, Y 좌표, 고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죠? 이런 것들도 시뮬레이션 할수 있도록 한번 간단하게 코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코드 참조하셔서 좀더
좀더 현실감 있게 여러분들의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